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속독속해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of the C-list, 원이 주어죠. 자, one of the 최상급 the C-list EST 들어갔고요. 스테이트먼트 복스 들어갔죠. 자, 묶어주시고, 자, that I have a hold까지 이렇게 묶였네요. 실제 주어는 원이 주어니까 단수 is 들어갔죠. 자, 그럼 가장 C-list, 바보 같은 말. 자, 가장 바보 같은 말 중에 하나인데 that 어떤 말이냐면 I ever heard 또 현재 완료에 ever이 들어가면서 경험의 용법으로 썼습니다. 자, 내가 들어왔던 말 중 가장 바보 같은 말 중 몇 개? 하나는 단수 is. 자, writer. 자, 작가인데 자, saying. 자, 말하는 작가예요. 자, that. 자, they 작가들인데 do not read. 읽지 않는다는 작가들. 자, 왜냐하면은 이 작가들이 do not want.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목적어는 other writers work가 목적어고요.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또 to influence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또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자, 그래서 실제는 want to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작가들이 영향해서 influence, 영향.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 their own은 해서 their own work 대신에 썼습니다. 생략된 게 그들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 that's absurd. 터무니없는. 자, 이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작품에 영향을 줄까봐 안 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다. 자, 나는 read, 읽어. everyday, 매일. 자, 그 다음 실제 나는 출판하는데 자, between 자, 36, 36개에서 and 자, 60, 60개의 책을 a year, per year이죠. 1년에. 자, 그 다음 I 실제로는 또 주어 I예요. I never once have. 나는 절대로 have ever had. 또 완료형법 썼죠. 현재 완료 ever의 또 경험형법이요. 자, 나는 절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floating은 잠깐의 생각도 가진 적이 없다.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ing 동명사 처리했습니다. 자, 사용하는 것을. 자, someone else's idea.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실제 주어가 여기서 I로 시작하고요. 복수, 지금 I에 read 1번 동사 썼고, 자, 2번 동사가 I publish, 그 다음 3번 동사가 여기서도 I have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거 동사 3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I became a writer. 나는 작가가 됐어. 자, 왜냐면은 자, 접속사 지금 순서가 하나, 두 개 나오죠. 자, 왜냐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도 내가 사랑하다의 과거일치. 두 번째, 나는 appreciated. 뭐 감사하다라도 해야 되고, 진가를 알다. 내가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reading, 읽기에. 자, it is nearly impossible to 해서는 it, 가족으로 썼죠. 자, 그래서 nearly는 해서 무슨 뜻이냐면 almost의 뜻이에요. 거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데, to, 진주어로 썼죠. 동사원형. 자, 되는 것이 불가능해. 위대한 작가가. 자, 다음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겠죠. 자, reading 읽는 거 없이 위대한 책들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는 impossible이라는 부정어와 without은 부정어 두 개니까 얘는 강한 긍정이 되죠. 꼭 읽어야만 된다.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위대한 작품을. 이런 뜻입니다. 자, that is not to say.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수고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 어? 아니네요. 여기서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다 아니라 not a verb 구조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not to say 말하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not to say에서 비투형법이요.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에서 의도의 뜻에 의도를 나타내는 비투형법 형용사형법입니다. 두부정사에. 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야. 자, 그래서 not to에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너가 접속사 썼고요. 주어. 자, need to 동사원형. 자, 네가 복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도하는 건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술들을.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but. 그래서 not to, not a 법비 구조죠. 자, A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자, B 의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너가 need to 동사원형. 자, recognize. 인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굿 테크닉, 좋은 기술을.
자, to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어죠. 자,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는데, 자, they can simply throw a book together. 자, feel like 뒤에는 그냥 명사 들어가면 돼요. feel like 명사니까 동사가 들어갈 때 ing 쓰죠. 그래서 feel like 뭐 접속사 대생략 구조라고 봐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주어, they, 그들이 can, sen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simply, 단순히가 또 throw 수식하죠. 그러면 단순히 throw a book together. 그러면 책한 권을 만든다. 던진 다음 좀 이상하니까. 오, 책한 권을 만든다. 책한 권을 만든다. 좀 성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e world. the가 붙어서 전 세계가. 자, will 조동사 뒤에는 자, not be able to 여기 동사 원형 썼고요. 또 able to 뒤에도 동사 원형 쓰니까 이렇게 recognize 동사 원형 썼습니다. 그래서 recognize 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은 will not able to recognize 인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정확하게가 수식해 주는 것은 recognize 수식해 주고 있죠, 부사가. 자, what they did는 의문사, 주어동사. 자, 간접 의문문이 목적으로 썼습니다. 무언가 그들이 했던 것을. 그래서 그들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서둘러서 혼자만 해서 혼자 책을 만든. 딴 사람 책을 안 읽고 혼자 책 만든 애들이 세계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왜? 지멋대로 썼으니까. 자, 여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할리퀸처럼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작가가 되자. 이걸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많은 독서의 필요성.